안녕하십니까. 에보니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두 번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게스트들과 동일한 게스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다시 찾아온 피아니스트 강세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서대흠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남의 사랑 얘기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조금 상큼 발랄과 근데 제가 되진 않아요. 내용과 네? 한없이 다크해지는 약간 극, 선명되게 극과 극인 지킬앤 하이드인가요? 지킬앤 하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느낌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느낌을 고백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보니아 개인적으로는 음침과 상큼이라기보다는 낮과 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침과 상큼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상큼을 담당하고 있는 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상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상큼 살벌? 네, 다들 디즈니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디즈니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죠? 모아나가 제목이에요? 아! 그 공부 알아 이거! 네네네 어디까지 가봤니? 갑자기 네네 그 곡이고요. 이게 원래 여자 노래여서 굉장히 상큼 발랄한 느낌의 곡인데 제가 부를 거라서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팬텀 오브 오페라에 나오는 곡인데요. 갑자기 열었어. 제 기억에 그 팬텀 오페라 이 곡이 밤의 음악이잖아요. 밤의 노래잖아요. 네, 밤. 근데 밤의 노래가 기억하기로 그 스토킹 곡이야. 스토킹을 잘해보겠어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 그쵸? 크리스틴은 스토킹을 잘해보겠다.
아 무섭다. 음침하네 진짜. 음침합니다. 네. 내 스토킹의 에너지를 발산해서 밤에 대한 노래를 잘 불러보겠다. 네, 그러면은 곡으로 들어가 볼게요.